음악의 음량을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 음향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음향 버튼을 누르면 영상의 소리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가위 버튼을 누르면 나누기나 분리, 복제, 삭제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나누기는 아까 했고 여기서 분리 버튼이 있죠. 이 분리 버튼을 누르면 영상과 소리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소리를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할수 있고요. 앞부분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연스럽게. 소리를 늘려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리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시킬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음향 버튼을 눌러서 페이드란 버튼 있죠? 페이드 버튼을 눌러서 이 삼각형 모양을 조절함으로써 언제부터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페이드 버튼을 눌러서 언제부터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이번에는 자막,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막을 넣고 싶은 영상을 클릭한 후에 텍스트, 이 T 모양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 글씨를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목을 이동하려면 드래그, 크기를 조절하려면 손가락 펼치기, 오므리기 있죠? 이것을 눌러서 제목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위치에 배치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AA라는 버튼을 누르면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요.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색상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색에 있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그림자 이것을 하면은 좀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전체 클립 길이 이것은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이 자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자막을 넣어볼게요. 이 자막은 이 영상 해당 클릭한 영상에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자막을 넣고 싶지 않고 끝날 때 넣고 싶다. 이럴 때는 한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그 트릭이 뭐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기 해서 배경을 가져와요. 저는 보통 여기 흰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쓰는데 검은색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졌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넣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T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팝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 텍스트를 눌러서 편집을 눌러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니까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한 후에 오므려서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완료 버튼을 누르면 나가집니다. 이럴 때는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가위 버튼을 눌러서 기본 자르고 붙이는 기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음향 버튼을 눌러서 페이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난 지점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됐으면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영상을 크게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일 뿐이지 영상이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들을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이런 영상을 지우고 나중에 프로젝트로 들어와 보면 이 영상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했던 영상은 프로젝트가 완료하고
이것을 영상으로 저장하기 전까지 절대 지우지 마시길 바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토니바퀴 버튼 있죠? 토니바퀴를 눌러서 이렇게 맨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버튼을 눌러서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없음으로 하려면 처음에 맨 처음에 있는 이 없음을 누르면 없음이 됩니다. 완료. 이 영상의 클립 하나하나에 필터를 따로 놓고 싶다 이럴 때는 영상을 클릭을 하고 나서요 이 동그라미 세 개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클립 하나하나마다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서부 영화 필터를 넣어 볼게요. 너무 진하면 부담스럽고 티가 나니까 한 적당한 위치에 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가위 버튼을 눌러서 네 기본 자르고 붙이는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영상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만 필터를 넣어 볼게요. 동그라미 3개. 이번에는 서부 영화 그리고 강도 조절 이쯤으로 할게요. 자연스럽게 이 필터가 적용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영상을 한 번 더 자릅니다. 나누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터를 똑같은 필터를 넣는데 똑같은 필터를 넣고 이번에는 조금만 네, 조금만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들어갔다가 팍 들어가겠죠. 한번 볼게요. 영상이 마무리가 됐으면 내보내기 해볼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옵션이 있죠? 파란색 이 옵션을 눌러서 비디오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로 내보낼 것인지 이것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비디오 해상도 4K HDR을 끄고 킬 수 있습니다. 난 이 영상을 SDR 일반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끄시고요. 나는 이 영상 HDR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네 이것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고 프레임률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완료. 그리고 나서 비디오 저장을 누르면 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4K 60프레임으로 찍었고 HDR 영상인데 이 정도 렌더링 속도, 인코딩 속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iMovie 앱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내보냈고요. 그러면 제가 이 내보낸 영상을 보시면서 iMovie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